일어나는 급식왕 학교에서 일어나는 좌충우돌 우당탕탕 이야기라. 어, 궁마 오르막길 너무 힘들지? 내가 업어줄게. 뭐야? 고마워 당구야. 에이 저거다. 디바 오르막 힘들지? 내가 업어줄게. 업혀. 야 내가 이런 게 더 힘들어. 나 키도 작은 게 뭘 업어준다는 거야. 예! 너밖에 안 업히네 진짜. 어 여보세요. 어. 아 그래. 어? 아이는 무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레드구나 아이를 구했어. 연애를 어떻게 갚아야 되죠? 아니에요. 제가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인데요. 불이야! 불이야! 이게 무슨 소리지? 그럼 전 이만 일이 있어서. 우리도 가보자! 가보자! 누가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무슨 일이에요? 건물에 불이 났는데 안에 사람이 갇혔어요! 어떻게 죽겠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구해올게요! 레드루나! 거기 들어갈 위험해요! 레드루나 왜 이렇게 안 나와! 괜찮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덕분에 살았어요. 잠시만요. 렛 허리케인! 우와! 레드루루가 살았다고 하고 불도 한 방에 껐어. 진짜 멋있다. 여러분, 히어로가 나타납니다. 정확한 발음을 자랑하는 앵커 계획남입니다. 뉴스를 알려주겠다. 야야야야! 그 발음으로 시청자들한테 뉴스를 어떻게 알려줘? 나는 말 잘 봐! 나는 말 그때만 앵커 가이! 시청자 여러분 속보입니다. 히어로 루루가 불을 끄고 시민들을 구하는 그리고 너나 잘해 너나! 앵커가 대사를 또박또박 해야지 그렇게 하면 돼? 야 그럼 계획남 잘하고 있어. 어 다음에 또 잘하면 돼 알겠지? 너희들 나 하는 거 잘 봐. 고맙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확한 발음을 자랑하는 앵커 보입니다. 속보입니다. 새로운 히어로가 나타나 시민들이 궁금해하고 있는데요. 그 히어로는 바로 레드루루라고 합니다. 화재 현장에서 맨손으로 불을 끄고 시민들을 구출하는 모습에 사람들이 굉장히 열광하고 있습니다. 와! 루루야 너 정말 대단하다구! Really great! 언니 히어로가 돼서 사람들을 도와주니까 정말 보람차고 행복해. 그렇게 히어로가 되어가는 거라구. 맞다. 언니 나 유명해져서 틱톡 팔로워도 100만 명이나 됐다. 어? Really? 어, 축하한다구. 아 맞다. 내일 그리고 급식왕 반 학생들 고민 상담해 주는 거 잊지 않았지? 당연하지 언니. 아 그럼 난 이제 바빠서 가볼게. 샵 히어로의 삶. 샵 히어로 자매. 샵 선불 일리루. 샵 악플 절루절루. 저렇게 갑자기 인기가 없는 게 좋지만은 않을 텐데. 궁마, 아침 안 먹고 왔지? 이거 먹어. 어? 이게 뭐야? 응, 당근 케이크. 고마워, 당무야. 궁마, 어, 괜찮아? 아, 천천히 먹어야지. 이거 마셔. 이건 뭐야? 이거 당근 주스. 귀여워, 당무. 괜찮아? 저리가 따라오지 말라고 했냐 안 했냐? 너희랑 뭐 할 건 없어? 아이 진짜 씨. 따라오지 말랄게.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 당구야. 어디선가 곰곰이가 곰곰이를 찾으면 당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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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봐 소매치기 우리 곰곰이를 불어주시지. 당구야 도와줘. 궁금아 내가 구해줄게. 이야!
먹고 이거 왜 이리 약하노? 경찰 아저씨 우리 궁금해 좀 구해주세요. 야 소민식이 너 당장 그 학생 안 풀어줘? 내가 풀어달라면 풀어줘야 돼 습관. 아! 이 나쁜 소매치기범 용서 못해. 어, 살려주시라요. 레드 허리케인 파이어. 아! 레드룰가 궁금이를 구해줬어. 레드룰님 감사합니다. 뭘 이 정도 가지고. 경찰 아저씨 이 나쁜 놈 잡아가세요. 레드룰님 감사합니다. 네 저는 지금 화재 인물 레드룰을 만나러 왔는데요. 레드룰님 지금 뭐하고 계신 거죠? 우리 언니 학교 학생들 고민을 상담해주는 날이에요. 네네 그럼 과연 슈퍼히어로는 학생들의 고민을 어떻게 해결해주는지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민 있는 학생들 일루일루 저요 저 요즘 날씨가 추워서 그 샤워하려고 옷을 벗으면 너무 추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옷을 입고 샤워하세요. 예! 저요 궁금이가 키 큰 남자를 좋아해서 키가 좀 더 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염생 학생 일어나 보세요. 충분히 큰 편이세요. 예! 루나님 저는 라면을 먹고 자면 아침에 얼굴이 너무 붓는데 어떡하면 좋을까요? 저녁에 일어나세요. 예! 루나님 저는 머리가 똑똑해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똑똑. 예! 자 이렇게 레드루루는 학생들의 고민을 말끔하게 해결해 주었습니다. 레드루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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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한 장만 찍어주세요. 사진. 저도요. 우리 루루가 진짜 인기가 많아졌다고. 지금 제일 핫해요. 뭐가 이렇게 시끄러워. 쓰레기를 분리수거나 해보러 온 분리수거야. 어? 쓰레기 버렸다. 레드루루 혼내주세요. 레드루루 레드루루 저기요 왜 쓰레기 버리세요? 뭐? 이 쓰레기 같은 동네에 쓰레기 하나 더 버린다고 뭐가 달라져? 쓰레기를 버리다니 용서할 수 없다. 살찐 호랑이 일루 일루. 아, 아우, 아우 잘못했어요. 루루야. 와! 필살기 보여주세요. 필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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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살기. 네 허리케인 파이어. 잘 사용해야 될 것 같아. 내 힘을 사용하는 게 뭐 어때서? 히어로는 보여주는 게 아니야. 마음으로 하는 일이라고. 그게 무슨 말이야? 위기에 처한 사람들 구하는 것도 좋지만 피해 있는 사람이 없어야 된다는 뜻이야. 누가 피해를 입었다는 거야? 사람들 구해준 것밖에 없는데. 피해 입은 사람 여기 쓰다. 당신 때문에 죽을 뻔했어요. 방금 나한테 불덩이 쏜 사람 누구야? 당장 지옥이 내놔. 당신들은 나쁜 짓 해서 그런 거잖아요. 또 정신을 못 차렸구만. 레드 허리케인 파이어. 히어로가 또 사람 공격한다. 아프다. 루루야 넌 히어로야. 이렇게 힘을 함부로 사용하게 되면 이런 평범한 사람들을 크게 감출 수가 있다고. 언니 이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이 어디가 평범하다는 거야. 언니 말 들어? 아니 언니 왜 이렇게 잔소리가 심해? 내가 인기가 많아져서 질투하는 거지? 뭐?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맞네 질투하는 거잖아. 딱 걸렸어. 너 안 되겠어. 혼 좀 놔야겠어. 언니 따라와. 어? 어디 한번 해보자는 거지? 레드루루랑 원더구구가 한번 붙으려나 봐. 어, 우리도 가보자 가보자 가보자. 맞아, 내가 급식왕 찐팬이라 아는데 새로운 레드루루가 이길 거야. 레드루루 학생들 조용히 하라고. 자, 언니라고 안 봐줄 거야. 파이어 플러스. 내가 오늘 제대로 교육시켜주겠어. 구급빔. 어? 구,
구미쌤이 레드룰의 공격을 막아버렸잖아. 원더구구 제법인데? 이번에 죽음의 불기둥! 아! 야호! 레드룰의 공격이 막혔어! 뭐야, 이거 맞고 쓰러져? 언니, 날 봐주는 거야? 루루, 너 진짜? 언니, 내가 얼마나 강한지 보여주지. 레드 허리케인 파이어! 어? 화분이 맞아서 불타고 있어! 그렇다면! 그리구구? 감히 나무를 훼손하더니 레드루루 용서 못해 덩굴 속박! 레드루루가 공격을 못하잖아! 이거 덩굴쯤이야! 반짝반짝 불타고 있어! 그린구구의 덩굴을 태워버리다니 역시 레드룰루야! 이 기술은 안 쓰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군요. Finally, Poison Dance Blow! 역시 언니야, 강하네. 레드룰루가 쓰러졌어! 그린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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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lence Blow. 나도 맨 처음 히어로의 힘을 얻었을 때 너처럼 행동했었다고. 사람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힘을 함부로 사용해 죄 없는 약한 사람들을 다치게 하곤 했었지. 넌 그런 실수 안 했으면 좋겠다, 루루야. 미안해, 언니. 내가 인기에 취해서 이런 실수를. 괜찮아.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어. 앞으로는 힘을 신중하게 사용했으면 좋겠다고. 알겠어, 언니. 나도 앞으로 언니처럼 멋진 히어로가 될게. 고마워. 우리 뮤지컬 급시광이 서울에서 다시 앵콜 공연을 하게 됐어요. 용산 아톨! 대극장 미르에서 2월 10, 11, 12 금토일! 2월 17, 18, 19 금토일! 하니까 많이 보러 와!